지금은 사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, 한국적 사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. 한국 사회의 지금 큰 문제는 초고령화도 있지만은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저출산이 훨씬 심각하거든요. 대학 진학, 대학 졸업생이 50%밖에 취업을 못하고 이제는 심해져가지고 아주 취업이나 이런 걸 아예 포기한 청년 세대가 50만 명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사회가 되면서 미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희망이 있는 일자리라는 게 초고령화에 따른 메디컬 쪽, 거기만 한정된 게 아니냐. 그거는 평생 라이센스니까. 이제 사교육이 메디컬 쪽으로 의치 한약수라 그러는데 의대, 치대, 한의대, 약대, 수의대 이 다섯 개로 확 집중되는 이게 거의 말기적 현상이라고 보거든요.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대학 간다는 생각이 없어요. 의대 간다는 생각밖에 없다니까. 이거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잖아요. 왜곡된 현상이잖아요. 이건 사교육이 곧 끝난다라는 것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. 지금 대치동의 의대 열풍에 대치동 학원가가 불야성인데 그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. 근데 이게 다 꺼지는 순간 사교육의 절벽이 된다는 거고, 지금도 뭐 대학은 쓰면 다 붙고 수도권 대학도 지금 웬만큼 성적이 되면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.